요즘에도 북한에 가요? 이거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잠수함들이 이제 어뢰라는 걸 쏘잖아요. 어뢰는 어떻게 보고 쏘는 거예요? 조준은 어떻게 하고? 또 이제 영화처럼 이렇게 잔망경을 빼가지고 막 물 밖에서 이렇게 염탐을 하고 이게 쏘는 건지. 아주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대략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네. 적함을 쏘기 전에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저 배는 뭐고 그런 걸 판단을 해야겠죠, 먼저. 그쵸. 판단을 하고 최종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잔망경을 살짝 보고 어뢰를 쏘게 됩니다. 어뢰를 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구글에 나오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구글에 네, 나오는 네. 정도. 수트라는 어뢰가 있어요. 수트는 이제 네. 독일산 선유도 어뢰라고 하죠. 어뢰에 선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시카 조종하듯이 조종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어뢰가 움직입니다. 아, 쏘면 그 뒤에 선이 네. 쭉 나오는 네, 거예요? 네, 스풀이 있어요. 선이 있어서 적정 그 사거리가 있죠. 그 사거리에서 발사를 해서 쏘는 거고 우리나라 국가회원에서 개발하는 거는 Fire and Forget. 그러니까 어뢰에 자기 로직이 있어요. 자체 로직이 있어서 문제를 풀고 어뢰에다가 주입을 하면 발사함과 동시에 그 어뢰의 로직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돼서 그 자기가 맞추는 알아서 거죠. 딱 계산을 네, 계산해서 가서 맞추는 거죠. 생각하면서 네. 가서 지가 팡 터지는 거네요. 네네. 그럼 잠수함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전파도 안 터지고 막 그런 게 아무것도 안 터질 거 아니에요. 네. 핸드폰 당연히 못 쓸 거고. 네. 그럼 외부와 교신을 어떻게 해요? 마스트를, 통신 마스트를 물 밖에 꺼내놓고 외부와 교신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통신 부위를 사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 부위는 뭐예요? 말 그대로 통신 부위라고 하면은 부위형 잠수함에서 통신 케이블을 일정 심도까지 꺼내서 그 교신을 할 수 있는 거죠. 물 밖으로 통신 케이블을 꺼내서 뭔가를 꺼내갖고 네. 위에 올려가지고 네. 잠수함이 수심 막 몇십 미터, 몇백 미터로 싹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막 맨몸 잠수를 할 수 있는 게 뭐 40미터인가 뭐 거기에 한계잖아요. 네. 잠수함도 이제 아무리 철로 이렇게 다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네. 들어가면은 이 철이 찌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심도를 많이 들어가게 되면 네. 선체가 좀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리긴 합니다. 아, 어떤 식으로 들려요? 막 소리가 찌그러지는 뭐 꿍꿍 이러면서 이제 꿍꿍 하면서 소리 나고 부상할 때도 이렇게 펴지는 소리 들리죠. 꽝꽝 이러면서 조금씩은 이렇게 철이 딱딱딱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럼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압력에 대한 영향을 안 받나요? 압력의 영향은 받진 않고 잠수함은 외벽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압력선체라는 게 있고 네. 그 겉에 GRP라는 게 있어요. 그런 압력선체가 있기 때문에 압력선체가 버티고 있어서 그런 안에 있는 진공 변화는 없고 압력 변화는 없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 심도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심도를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도 압력선체가 이렇게 찌그러든 향상을 볼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관실에 프레임이라 하죠, 프레임. 네. 늑골. 늑골이 간격이 이 정도였는데 이 정도로 줄어들어 있죠. 뭐 100m면 이 정도, 네, 200, 네. 300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걸 보면은 아, 압력선체가 찌그러들었구나. 이거를 알 수는 있죠. 근데 뭐 그 안에 뭐 진공의 뭐 압력의 변화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진짜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작전 업무 중에 물속에서 다른 잠수함이라고 생각되는 걸 마주친 적이 있나요? 요거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수함은 그러면은 병사도 탈 수 있어요? 아니요. 병사는 탈 수 없어요. 무조건 간부만 타게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장교 같은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부사관분들은 직별마다 다 다른데 네. 3개월에서 길게는 뭐 6개월, 7개월 교육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교육기간이 길고 실제로 실무생활을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어서 간부만 타고 있어요. 의무 자체가 짧으니까 네. 잠수함 승조원의 경쟁률이 조금 빡센 편이에요? 장교 같은 경우에는 점점 경쟁률이 세지고 있고 부사관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많이 세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들은 게 이제 부사관 분들 같은 경우는 차출이 돼서 네, 잠수함으로 맞아요. 끌려가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보면은 잠수함에서 특별하게 좀 힘든 직별들이 있어요. 뭐 음탐은 당연히 힘들겠죠. 왜냐면 잠수함에 눈과 귀가 되기 때문에 힘들고 음파탐지 네, 그 다음에 뭐 배가 또 배터리로 간다 했잖아요. 네. 그럼 전기 직별도 엄청 바쁩니다. 힘들고. 그러니까 약간 수상함이랑 좀 다르게. 아, 그러네요. 네, 추기가 약간 기관에서는 메인이라고 하면 잠수함은 기관에서는 전기가 메인이고. 그리고 뭐 수상함은 당연히 레이다 뭐 이런 전탐이 메인이라고 하면 잠수함은 음탐이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그쪽
한국 직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수마다 다르지만 경쟁률이 좀 차이가 있어서 차출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자기가 원해 지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네,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릅니다. 잠수함 승조원 선발 과정에서 사관학교 출신 장교와 일반 출신 장교만의 차이가 있나요? 선발 과정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고 뽑는 TO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0명을 뽑는다 치면 사관학교 출신들을 약 15명 정도 뽑고 비사 중에서도 ROTC, OCS를 약간 비율을 나눠서 뽑게 되어 있어요. 교육 과정이 아까 6개월 막 이렇게 엄청 길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교육 과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교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부터 잠수함 교육훈련 전대로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기초교육 받는 것처럼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사관분들이 교관이시고 그러면 다양하죠. 교육 과정이 되게 다양합니다. 뭐 일반 항해학, 기관학, 그다음에 무장, 뭐 소나체계 대략적으로 큰 과목을 배우고 이제 세부적으로 교육을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종합평가를 해서 등수를 이제 매기는 거죠. 예를 들면 UDT라든지 SSU라든지 이런 특수한 부대들에서는 어떤 일정 기준을 못 넘긴다면 막 퇴교시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잠수함 교육기관 중에서도 퇴교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퇴교의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일정 점수가 못 넣으면 꽈락이에요. 과락이라서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제 기억에는 70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잠수함을 온다는 사람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오다 그렇죠. 보니까 다들 머리가 똑똑해요. 저도 진짜 머리 좋은 스타일은 아닌데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맨 처음에 시험을 보고 첫 시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초군사 교육 때 우리 ROTC 동기들 사이에서 150명 중에 24등인가 22등을 했어요. 제가 수료할 때 근데 제가 거기서 시험을 딱 보니까 나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등수가 20명 중에 18등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18? 아이 찐빵 새끼야! 열심히 한다 해서 하는 게 안 되는구나. 머리 좋은 놈은 못 따라가는구나. 이 생각이 확 들었죠. 그걸 보면 또 사관학교 친구들이 머리가 진짜 좋은 친구들 많습니다. 좋은 친구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교육을 받는 것 중에 멘탈짐이라는 게 있어요. 멘탈짐. 그게 뭐예요? 멘탈짐은 이제 잠수함 장교들만 시험을 보는 과목인데 네. 뭐 표적이 네. 몇 도에 있다. 표적의 함수각이 몇 도다. 그럼 그걸 듣는 순간 바로 머릿속으로 아 저 배는 몇 도로 움직이고 있다. 저 배의 침노는 몇 도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멘탈짐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 딱 그것만 보고 바로. 네, 그러니까 잠망경으로 배를 00도에서 받고 네. 저 배의 함수각이 우연 뭐 30도다. 그러면 뭐 한 뭐 150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걸 바로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함장님이 얘기를 해주면 옆에서 바로 저 표적은 침노 150도로 기동하고 있습니다라고 권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암산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 수상함도 그렇게 똑같이 저희도 그런 교육은 받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상대방이 어떻게 되고 기본 침 침로가 어떻게 네. 되고 몇 도로 보이고 방위 끌림이 어떻게 되는가 네.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잠수함도 어쨌든 그런 걸 하는데 네. 조금 더 수상함보다는 더 복잡한 빠르게 그 다음에 뭐 또 BRC라는 동그란 자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문제 이제 그걸 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도 몇 나트로 기동하고 있으면 저 배의 거리는 몇 마일이다. 바로 그게 암산. 네, 그 바로 암산은 나와야 되는데 와. 그걸 이제 라디오를 틀어주거든요. 토익의 LC 듣기 평가하듯이 그걸 네. 듣고 바로 적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확실히 머리 좋은 친구들 저런 노력형이라 그런 암산이 좀 잘 딸렸죠. 뭐 노력해서 계속 하다 보면 느는데 초반에 이제 약간 자기 자신한테 실망할 수가 있다. 아 확실히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출중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교육 과정 6개월 그것만 딱 수료하면 이제 잠수함 승조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 6개월을 수료를 하면 네. 기본 과정을 수료를 한 거예요. 기본 과정을 수료한 거고 네. 우리 수상함의 PQS라고 하죠. 그렇죠. PQS처럼 그 휘장을 달기 위해서 잠수함은 돌고래 휘장. 돌고래 그렇죠. 휘장을 달기 위해서는 SQS라는 그 심화 과정의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무에 나가서 실무 생활 하면서 그 SQS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을 뭐 통상 뭐 3개월에서 5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또 지휘관분들 스타일에도 다 달라요. 진짜 완전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는 뭐 1년 뒤에 SQS를 따게 해줬다. 휘장을 1년 만에 달았다. 이런 선배님도 계시고 잠수함을 승조하는데 네. SQS 휘장이 없이 그냥 네, 없이 다니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약 9개월 만에 SQS 휘장을 단 것 같아요. 9개월. 와 그럼 6개월을 기본 교육 받고 네. SQS 따는데 또 9개월이 또 걸렸다. 네, 뭐 예를 들어서 SQS는 항해병과 기관과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다 통합이 됐어요. 66기부터 항해 관련된 장비 그 다음에 뭐 기관 관련된 장비를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은 배관을 하나하나 도면을 보면서 이 배관이 어떻게 가서 어떤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고 밸브가 설정이 되면 이 배가 어떻게 기동할 수 있다라는 거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해지죠. 엄청 세밀해지기 때문에 좀 기간도 엄청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9개월 만에 제가 SKS 휘장을 달고 그때 첫 휴가를 갔어요. 집에 첫 휴가를 가가지고 그때는 막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휘장을 달고. 근데 또 그게 있어요. 휘장을 달고 장기 복무자 같은 경우에는 장려금이 나옵니다. 근무 장려금에서 500만 원을 이제 현금으로 줘요. 아 맞아요. SKS 그건 진짜 부러웠어요. 네, 500만 원을 주는데 근데 거기서도 저는 받진 않았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장기 복무를 안 썼고 복무 현장을 계속 돼 있는 상태였고 장기를 선발이 되면 이제 돈을 주는데 동기를 보니까 거기서도 세금을 떼더라고요. 안 돼. SKS도 그러면은 필기시험, 뭐 실기시험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잠수함에도 이제 조리부사관이라든지 네. 의무, 네. 행정 뭐 이런 직별분들도 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전투와는 좀 거리가 그쵸, 먼 네. 그런 직별들. 그런 분들도 이런 SKS를 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사관분들 같은 경우는 직별별로 SKS 평가 항목이 다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좋다. 이러면 좋다 관련된 사람들은 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평가 항목이 정해져 있고 뭐 조리 의무 행정은 이제 비전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잠수함 승조원분들이 이제 다른 일반 수상함 승조원분들에 비해서 진급이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사관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진급도 빠르고 장기 복무도 잘 되고 그런 것 같고 네. 장교 같은 경우에는 좀 진급률이 그래도 수상함에 비해서 인력 풀이 작은 데 비해서 진급률은 좀 확실히 높은 것 같긴 해요. 잠수함 장교면 일반 수상함 장교에 비해 좀 이점이 있을까요? 일반 수상함 장교에서 또 거기서도 선발된 인원들이기 때문에 뭐 나름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일 기본적인 거는 페이죠. 페이가 뭐 차이가 월등히 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페이가 많이 버티면은 출동 기간이 워낙 길어서 페이로도 위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내가 일한 만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잠수함 장교들도 그럼 필수 보직이 있나요? 잠수함 장교들은 거의 대부분 잠수함을 타다가 육상 근무를 하다가 다시 잠수함을 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필수 보직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모든 보직을 다 하게 돼버리니까 결국엔 또 풀 자체가 작은 네, 풀이 작다 보니까 네. 결국엔 다 가게 되네요. 네, 모든 보직을 거의 다 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뭐 제 동기들도 보면 뭐 209 분대장으로 시작했다가 뭐 육상에 잠깐 갔다가 다시 214급의 뭐 전기관이나 음탐관 선임 분대장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또 209의 부서장으로 갔다가 다시 또 214의 부서장 갔다가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보직을 다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보직은 거의 것이다.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다 간다. 네, 네. 다 갑니다. 그러면 위탁 교육도 가요? 그렇죠. 위탁 교육도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거고 네. 위탁 교육은 보니까 제 동기들은 뭐 미국 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친구들도 있고 서울대학교의 원자력 이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상함 같은 경우는 함 내에서 기관 쪽 직별과 항해 쪽 직별이 구분해서 운용을 하잖아요. 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병과에 구분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네, 병과에 구분이 되어 있고 209, 214는 다 원데크고 3000톤급부터는 데크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잠수함을 섹션으로 말씀을 드리면 함수부터 함수는 침실, 중간은 CIC, 전투정보실, 뒤는 기관조종실, 그 다음 그 뒤는 기관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보고 3급 그렇게 나눠지는데 실제로 뭐 CIC, CCC, 전투정보실에는 작전병과, 항해병과죠. 그 분들이 근무를 쓰고 그다음에 기관조종실, 뭐 기관실은 기관병과 분들이 근무를 하시죠. 이제 수상함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계층별로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뭐 침실, 생활 네. 이런 게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잠수함도 그런가요? 잠수함은